유라의 문제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귀여운 인형들이 가득한 곳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가챠샵에 놀러왔어요. 정말 정말 귀여운 인형들이 많은데요. 어떤 게 나올까? 지금부터 뽑아볼게요. 처음으로 유라의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피카츄였습니다. 우와, 귀여운 피카츄들이 가득해요. 여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넣은 다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피카츄가 나올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짜잔! 우와, 귀엽게 자고 있는 피카츄가 나왔어요. 이것 봐요. 너무 귀엽죠? 카드캣톱 체리예요. 유라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한번 체리도 뽑아볼까? 체리 나왔으면 좋겠다. 동전을 넣고 돌리면 나왔다! 이번에는 어? 이건 뭐지? 캐로베르스! 캐로베르스예요! 카드캣톱 체리와 함께 다니는 귀여운 친구인데요. 와, 이렇게 열쇠고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리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 디즈니 썸썸 피규어 마스코트. 스티치랑 에일리언이랑 푸랑 마이크가 있어요. 도날드까지.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돌려, 돌려! 이건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귀여워! 바로 마이크예요! 내가 지켜볼 거야, 너희를! 토마스잖아! 하비가 된 토마스, 캡틴이 된 토마스! 여러 가지 토마스의 버전이 있는데 어떤 토마스가 나올까요? 동전을 넣고 짜잔! 친구는 하비가 된 토마스예요!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중장비처럼 고리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예쁜 스티커도 붙일 수 있습니다. 안녕. 오, 이것도 귀엽다. 패션 반지 스페이스? 귀여운 디즈니 캐릭터들 반지인가봐요. 유라 손에 껴도 이쁠 것 같은데? 전화를 넣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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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나왔습니다. 말이다! 귀여운 아기 고양이 말이에요! 우와! 너무 귀엽죠? 어때요? 어울리나요? 이건 끼고 다녀야지! 푸도 갖고 싶다! 한 번만 더 뽑아볼까? 푸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넷! 나와라! 푸! 뭐지? 푸는 아니다. 푸는 아니지만 엄청 귀여운 친구가 나왔어요. 바로 미키! 미키 어서와. 안녕 유라. 와, 미키도 너무 귀여워요. 귀엽지 않나요? 미니도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미니도 한번 뽑아볼까? 하나만 더 해서 우리 친구한테 선물해줘야지.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생기면 계속 뽑게 됩니다. 친구들 낭비는 안 돼요. 하지만 자, 마지막입니다. 자, 파란색 캡슐인데요. 과연 누가 들어있을까요? 덤볼까? 스티치다. 스티치도 진짜 귀여워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반지로 디즈니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푸는 다음에 만나죠. 이번에는 믿고 뽑는 호빵맨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호빵맨 캐릭터들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넣고 돌리면 짜잔, 슝! 짤랑이가 나왔어요. 얼마나 짤랑짤랑 거리는지 한번. 우와, 진짜 소리 난다. 우와, 너무 귀여워요. 얼굴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짤랑짤랑짤랑짤랑 해서 짤랑이래요. 호빵맨의 귀여운 친구죠?
귀여운 프리파라 마스코트도 있어요. 프리파라 친구들 모두 다 너무 예쁜데. 자, 캡슐이 엄청 큽니다. 왠지 초록색에 있는 거 보니까 파루루 같아요. 역시 유라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귀여운 파루루 마스코트 피규어와 함께 우정 티켓이 나왔어요. 우와, 파루루 머리 진짜 신기하게 묶었다. 안녕, 난 파루루라고 해. 어? 엉덩이 템장이다. 짜잔.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머리가 엉덩이 모양인데? 정말 얼굴 모양이 엉덩이 탐정이에요. 귀엽죠? 유라 친구 중에 엉덩이 팀장을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영서 친구한테 이 피규어를 선물해야겠어요. 영서야, 기다려. 어? 초밥도 있어요. 진짜 먹을 수 있는 건가? 짠. 어떤 초밥이 나올까? 유라는 새우 초밥을 좋아하는데. 오, 비싼 거다. 엄청 건강한, 몸에 좋은 전복이 나왔습니다. 전복 초밥? 얼마나 진짜 같은지 볼까요? 전복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밥알이 마치 진짜 같아요. 진짜 먹고 싶다. 앙. 고무맛이네. 우와, 여기 엄청 귀여운 키체인도 있어요. 동물 친구들인데요. 강아지 키체인 갖고 싶어요. 포대기 감싸져 있던 친구는 바로 유라가 원하는 강아지입니다. 안녕 유라, 반가워. 너무 귀여워요. 열쇠고리처럼 매달고 다녀야겠다. 착착착착. 우와, 귀여운 프리파라 말하는 인형이에요. 미래가 남아있다. 이 미래는요,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고요, 여기 일산 라페스타점에서만 구할 수 있대요. 진짜 부들부들하고요, 완전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미래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프리 프리 우와, 진짜 귀엽다. 나도 만나서 반가워, 미래. 진짜 잘 구할 수 없다니까 더욱더 소중하게 아껴줘야 될 것 같아요. 언니랑 집에 가자. 좋아, 유라 따라갈래. 오늘 이렇게 유라가 가차샵에 처음 와봤는데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많이 많이 데리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아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가자. 안녕 친구들. 안녕 핑크퐁.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뭐가 다가올 줄이 주로시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팬들이 만나는 2018 유튜브 팬페스트. 핫한 유튜버들만 온다는 유튜브 팬페스트. 유튜브 팬페스트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아,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그냥 오감, 육감을 다 만족시키는 짜릿짜릿한 무대. 엄청 큰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오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분들이랑 엄청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날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뽀로로와 놀고 싶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놀러와. 여러분 많이 많이 오세요. 당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꾹꾹꾹꾹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